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44회 손해사정사 신체 부분에 합격한 51살 된 아저씨입니다.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동차 합격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2차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유예생이 되셨고요. 1차 시험은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에 2차 이제 기본 이론을 했을 때부터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계약법부터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었고, 1차 시험 보기 한 달 전, 한 달 전에는 오로지 이제 1차 시험 준비만 했었고, 이제 문제풀이죠. 기존에 했던 기출문제들, 이제 특히나 이제 어법이나 계약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답에 대한 이제 원인을 찾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는 한 달 정도. 근데 물론 그 전에 까지는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석 달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차는 합격을 했었고, 2차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이제 모의고사 반까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차년도죠. 그때는 이제 전부 이제 현강을 했었고, 이번에는 바로 이제 불합격, 이제 쓴맛을 본 다음에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2월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강은 좀 못했고, 이제 프리패스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12월부터 준비를 계속 하면서 이제 1차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2차 준비에다가 계속 하면서 하루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험 준비 기간을 뭐 전업은 아니었고요. 순수하게 공부에 투자한 시간만 본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독서실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8시간을 앉아서 공부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험에 오로지 이제 투자했던 시간 한 4시간 정도, 평균 한 4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준비는 저는 이제 그 5개년도 아니면은 이제 7개년도까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봤었고요. 막 개정사항 같은 것들은 이제 학원이나 뭐 게시판 같은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복해서 좀 풀어봤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세 과목이잖아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인데 제일 먼저 준비를 했던 거는 계약법입니다. 이제 계약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이제 판례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약법을 좀 이해를 해야지 나머지 과목이 좀 될 수 있다. 그거는 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니까. 업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일 마지막에 준비를 했었고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뭐 돌아가면서 많이 나온다? 뭐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법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안 뒀었고, 이제 계약법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이론. 뭐 손해사정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공부 안 했던 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뭐 저희가 이제 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고 커트라인 1차는 이제 합격 수준만 넘어가는 시험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다, 어렵다 그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손해사정이론 같은 과정 패스를 했고, 계약법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네 과목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의학이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근제, 3범, 이제 자동차보험인데, 준비기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강을 들었을 때, 기본 이론부터 들었을 때는 이제 3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가 지금 뭐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용어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약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다시 이제 학원에서 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책임근제는 전혀 모르던 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제일 난관은 의학이었죠. 의학은 도대체 뭐 책에 있는 용어서부터 뭐 듣도 보도 못한 말부터 나오니까 이게 한국말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웠죠. 이게 뭐 영어도 아니지만 너무 어려웠었는데, 저는 좀 그래서 좀 근제,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라 그래야 되겠죠. 뭐 기본서 같은 경우를 현강 와서 듣고 다시 이제 반복 수강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해가지고 제가 한 11월 두 달간 기본 이론을 때 책임근제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좀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고, 3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암기죠, 암기. 근데 뭐 일단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 쪽에서는 그렇게 뭐 난해하게 좀 풀어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지만은 암기 쪽에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암기가 좀 돼야겠지만 일단은 이해였어요. 이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면부책이죠. 이제 면부책 논리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의학은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뭐 여러 번 읽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뭐 다섯 번, 열 번 뭐 그 정도 읽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의학 이론 기본서 같은 경우는 저는 10회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게 의학. 근데 그걸 또 공부하다가 지루하면서도 또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또 의학. 근데 자꾸 눈에 익히니까 의학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와 닿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출퇴근이 좀 자유로운 좀 직업이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 실적 위주였기 때문에 뭐 그건 제 목표랑은 뭐 제가 어느 정도는 했었고, 전업 수험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취업생도 아니고, 좀 반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시간 투자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로지 공부에 전념했던 시간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오로지 이 수험 준비에다가 올인을 했던 것 같고, 과목별로 나누자면은 비중을 가장 많이 뒀던 거는 글쎄 좀 뭐 좀 유예생의 좀 여유라 그래야 되나? 좀 이해보다는 좀 암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책임근제 쪽에 이제 저는 같은 서브 노트를 좀 만들었었거든요.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 뭐 약수를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한 50개, 60개 정도 됐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빨리 좀 외웠었어요. 많이 외웠었는데, 뭐 아쉽게 이번에 이제 뭐 약수율이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약수를 같은 경우로 좀 많이 준비를 했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좀, 이해 같은 거는 뭐 요번에 이제 유예생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이해는 동차년도에 좀 많이 좀 이해를 했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변경된 약관이라든지, 뭐 이륜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로 좀 사례에 좀 접목하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요. 약술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약술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다가 표출해내는 거죠. 근데 표출해내는 연습. 아는 것하고 풀어내는 거하고 또 말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연습을 좀 많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 같은데도 뭐 제가 뭐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합격권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시험장에서 제가 이제 공부 이제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험은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쓰는다면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그만큼 연습했던 거를 시험장에서는 그냥 몸이 반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고민을 하고 나가면은 일단은 시간은 부족할 것 같아요. 이미 수많은 연습, 뭐, 유형이 조금 바뀌겠죠. 유형이 좀 바뀌든지, 그래도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불이타 문제입니다. 그거는 못 풀어요. 그거 못 푸는 거, 그런 거에까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저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못 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뭐, 저는 뭐, 과감하게 아예 포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백지는 내지는 않았어요. 소설을 썼습니다. 뭐 소설가가 된 문제들도 답안을 낸 것도 좀 있었지만은, 나머지 공부했던 부분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동안 연습했던 문제가 나온 때는 몸으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과목별로 보면은 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첫 교시죠. 10장을 다 썼습니다. 10장을 다 썼는데, 문제 중에서 뭐 서술하라, 뭐 기술하라는 문제들 나왔었는데, 그거는 뭐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저도 모르는 거고, 뭐 채점자만이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의학은 뭐 그렇게 풀어냈고, 3범 같은 경우에서도 좀 이제 그 과거형 문제, 과거 이제 약관과 비교했던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뭐 현장에서 이제 안 당했던, 연습을 안 했던 문제가 나오니까 좀 당황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실수를 좀 했고요.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지금 인쇄에서 하고 있는 뭐 김광준 교수님 그 유형별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한번 최소한 유형별 문제 풀이를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뭐 풀어갔다는 거죠. 뭐 저만의 뭐 스타일로 뭐 풀어냈든지, 그 뭐 정답이 아닐지언정 뭐 풀어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들은 좀 나왔지만은, 그것도 좀
채점자 입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뭐 점수를 좀 짜게 줬지만은 그렇게 좀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차 시간 2차에서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했던 거를 고민하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할 정도로 풀어내면은 그만큼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20대 취업 준비생부터 그리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이제 50 이제 제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50 넘은 아저씨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고 좀 제가 뭐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좌우명으로 생각했던 말이요. 최선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노력은 당연한 겁니다. 이 시험은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제가 뭐 실무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을 만나가서 바로 뭐 또 본금 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본 관문이죠. 관문. 바꿔 말하면 이 시험은 결과물을 얻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얻으려고 뭐 소위 말하는 부경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죠. 저도 결과물을 얻어냈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더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스TV를 선택했던 거는 일단 뭐 접근성이 좀 좋았었고요. 제가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접근성이 좋았었고 무엇보다도 일단 합격생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죠. 합격생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뭐 인스TV에서 홍보를 잘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데거든요. 검증이 된 학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저없이 뭐 인스TV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 같은 거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가지만은 제가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았었어요. 만들어 놓은 것 같았었고 뭐 교재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뭐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따라가면 되는 정도로만 커리큘럼이 짜여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과감하게 뭐 부담 없이 그냥 주저 없이 그냥 인스TV를 처음에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과목을 전부 다 그 인스TV에서만 선택을 했고 인스TV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를 제가 여기 뭐 합격에 해서 인터뷰까지 한 거에 대해서 뭐 인스TV 뭐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뭐 교수님들 의학의 뭐 정혜신 교수님, 책임근재 뭐 김강진 교수님, 그리고 자동차 박세형 교수님, 그리고 3번 그 윤구목 교수님의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고 수험생들이 거기에 문제 못 따라가는 거죠. 교수님들이 제시하시는 문제 그리고 과정을 욕심 없이 그것만 따라간다 그러면 이 시험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욕심이 생기죠. 모의고사 기간 때나 시험이 다가오면은 여러 학원들 것도 보고 싶고 저 역시도 좀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이거 하나를 내 것으로 소화를 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불안감인 거죠.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좀 혹시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인데 저는 그냥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기 때문에 네 과목 다 그냥 여기서만 다 했고 다시 한번 여기 교수님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45회가 이제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나이를 떠나서 어느 직종에 있든지 간에 이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께서는 꼭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스TV에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었고요. 또 뭐 교수님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을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45회 수험생 여러분, 아저씨도 했습니다. 자,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